2022년 1월 30일 탑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 4회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최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애터미의 모든 순서는 사운을 재창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설 명절을 앞두고 모두 분주한 마음과 몸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신에게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순서 잠시 안내해드리면요. 1강은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홍진용 샤론우즈 마스터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2강은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자세에 대해서 정우식 영 리더스 클럽 멤버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먼저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홍진용 샤론우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샤론우즈 마스터 홍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주제로 현실 점검과 오토 판매사의 비전이라는 같은 주제로 작년 10월 달에 만나 뵙고 이렇게 뵈니까 이제 한 3개월 만인 것 같아요. 예, 3개월 만에 뭐 세상이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근데 뭐 그렇게 뭐 현실이 이렇게 많이 바뀐 내용이 있을 리가 없죠. 예, 지난번에 이제 뵀을 때 그동안 이제 그 너무 많이 시중에 풀린 돈으로 인해서 자산이 이제 버블 자산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런 자산 시장에 아마 타격이 올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10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 주가가 한30% 정도 빠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빗대서 그런 어떤 그 세계에서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과연 돈을 버는 방법에서 어떤 방법이 있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삶의 선택을 하고 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2022년 지금 뭐 어제짜인가요? 어제짜 지금 코로나 그 감염자가 17,000명 한국이죠. 뭐 동남아시아 얘기가 아니고 한국이 얘기가 됐습니다. 한국이 17,00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는 더 이상 이제 강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2022년은 그냥 코로나와 함께 사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가 된 겁니다. 팬데믹은 이렇게 어떤 전염병이 범람하는 거를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고, 엔데믹은 이런 풍토병. 코로나가 결국은 하나의 이제 우리 감기 몽탈처럼 우리 생활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해 2022년부터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우리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실제 산업 전반을 보면 성장한 기업들은 엄청난 성장을 했고 또 도태된 기업들은 도태됐지만 뚜렷하게 언택트다. 뭐 언택트 시대에 맞는 회사는 살아남고 아니면 기존의 오프라인 시대에 있던 회사들은 다 죽었다.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과거 비즈니스 유물로 보는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왜? 결국은 이런 언택트 시대를 잘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기업도 국가도 특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개인도 결국은 이런 트렌드에 잘 대응하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고 또 성장하고 이것은 개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또 결정될 수 있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앞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10월 달 자료인데요. 이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 자산 3천억 불을 돌파했다는 기사였습니다. 3천억 불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300조가 넘죠. 한 360조 지금 환율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개인 재산으로는 제일 많이 가졌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어떤 그런 이제 신호들이 계속 잡히면서 주가 폭락으로 지금 뭐 한 2천억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개인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런 자산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코로나가 터진 2020년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이 헬리콥터 머니라는 비유를 들어서 살포가 됐습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이 자산이 늘어나려면 결국은 경제활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생산이라든가 또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또 뿌린다든가 이런 경제활동이 이어져야 되지만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값싼 돈이 공장에서 찍어내서 그냥 헬리콥터에서 살포되듯이 뿌려졌습니다. 제로금리라는 이름을 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시중 부동자금이 끊임없이 증가했죠. 2021년 작년 3월 기준으로도 1,300조, 그 이후로도 계속 늘었죠. 이제서야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계속 부동산 가격 어떤 그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은 끝도 없이 늘었습니다. 한국도 전 세계 통화량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 금융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이전과 비교해서 보면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유가 뭘까요? 리만 때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3조 달러가 시중에 뿌려졌는데요. 3년 동안.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 2020년 3개월 동안 3조 5천억 달러가 미국에서 뿌려졌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뿌려진 돈은 미국에만 있지 않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화폐를 세계에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특권이죠. 왜냐하면 물건을 수출하면 달러로 받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돈을 찍어내도 견딜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도 없이 전 세계에서 이런 어떤 그 유동자, 그러니까요, 이 달러의 어떤 폭, 그 전체 유동량이 늘어나고 또 각 나라마다 또 채권을 발행해서 또 이 금융 어떤 전체적인 그 유동, 그 뭐죠, 부동자금의 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이 와중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실제 워낙 제로금리다 보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애플 또 어떤 기업이 있죠? 뭐 페이스북, 구글 이런 기업들이 제로금리를 가져다가 22년 만에 최대치의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제로금리로 빌려다가 3%에서 5% 이상의 배당 수익을 받았으니까 도대체 얼마의 돈을 벌었을까요?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제로금리를 가져다가 주식시장에 일반인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산의 거품이 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서히 이 자산의 거품이 꺼지는 그런 징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 이런 식으로 노동 없이 우리가 얘기하는 땀 흘려서 버는 돈이 아닌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에 의해서 또는 시스템 자산에 의해서 전 세계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1%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정말 도대체 이 1%가 어떻게 전 세계 부의 50%를 소유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를 보면 공통적인 거는 이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자산 소득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득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요? 불로 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럼 불로소득은 어떤 소득을 규정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금융 어떤 자산, 수익이라든가 이자, 배당금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어요? 임대소득, 지대 이런 것들이 다 불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불로소득이 반드시 나쁜 걸까요? 앞으로 불로소득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누가 한 얘기죠? 워렌 버핏이 한 얘기입니다.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는 시간에도 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결국 그 말이 그 말인 겁니다. 노덕 없는 소득이지만 액면 그대로 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은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하게 자산소득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노동소득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돈을 버는 사람, 나의 노동을 투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수입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입을 만듭니다. 육체노동자, 정신근로자, 전문직, 전문직은 변호사, 의사 다 공인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모두 이들은 본인들의 어떤 땀과 노력, 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수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죠. 좋은 전공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왜 전공을 어떤 전공을 택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입의 복제가 불가능하다. 이슨 이 얘기는 뭐냐? 나라는 사람을 두 명으로 만들 수가 없죠. 나라는 사람 세 명으로, 네 명으로, 다섯 명으로, 여섯 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고 복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 어느 누구도 24시간 이상은 노동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도 직장 생활 한 28년을 했는데 같이 일을 했던 변호사들을 보면 그 변호사들 저한테 답신 이제 회사 일로 이렇게 답신을 주고받다 보면은요 거의 회신이 새벽 3시에 와요. 그때까지 잔다는 얘기예요? 못 잔다는 얘기예요? 못 잔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일을 해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년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는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 가라고 그래요?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러죠. 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시대는 앞으로 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돈을 버는 기계를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자기 대신에 돈 버는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갖고 있어요. 임대를 놓고 거기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소득이 발생되게 만듭니다. 저작권, 좋은 노래를 작곡해서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가사를 랩으로 막 빠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1년이면 뭐 수십억씩 소득을 올려서 슈퍼카를 몇 대씩 운영하고 다니죠. 무엇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또 사업 시스템. 예, 프랜차이즈 훌륭한 사업 시스템 하나 구축해 놓으면 거기서도 계속 수익이 창출됩니다. 금융 투자 마찬가지죠. 자, 자산 시스템의 질과 크기가 수입을 결정합니다. 내가 투여하는 시간으로 비되는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 자산의 시스템의 질과 크기에 따라서 나의 수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수입의 복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돈이 일을 하고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의 한계가 없다는 거, 24시간 지속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나의 노동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과 돈을 버는 기계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돈을 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동 수입과 자산 수입. 결국은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해왔던 한번 직장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최근에 작년이죠. 하나은행 100년 행복연구소가 국내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겁니다. 2020년 은퇴생활보고서라는 것을 통해서 시중에 보고가 된 생애금융보고서라는 자료인데요.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까? 50가지 현역 시설까지 가장 현역으로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높은 생애 소득을 올린 게 40에서 49세가에서 퇴직한 사람 33.4%가 그때 가장 큰 소득을 올렸고 50에서 59세에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 사람은 58.5%가 가장 그 나이 때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다. 그 얘기 뭐냐? 그 나이 이후로는 은퇴를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가서 소득이 그때보다 훨씬 줄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어떻게 되냐? 소득 크레바스라는 건 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그 대리기간, 소득이 완전히 절벽인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게 평균 12.5년이라고 하는데요. 12.5년 동안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의 약한 35.3%가 소득 크레바스 기간이 11년에서 15년이라는 얘기예요. 15년이라는 얘기는 무슨 일입니까요? 약 40대 후반에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퇴직자의 60.5%가 현재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고요. 자, 36.4%는 당장 경제활동을 못하면 또는 1년 이내에 형편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비율이 36.4%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죽어라고 일을 해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그런 우리나라 국민의 36.4%가 이런 노후에 이런 삶을 맞이할 거라는 걸 짐작이나 했을까요? 자, 그 반면에 노후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금퇴족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들여다봤더니 이분들의 금퇴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97.6%가 배우자가 노동을 경제 활동을 하던 내가 결정을 하던 계속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통해서 60세 이후에서도 소득을 만드시면서 사시는 분들이고 금융 자산으로 81.7% 임대 소득으로 50%가 금퇴족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큰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금융자산 81.5%, 임대소득 50%,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자본소득, 시스템소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시스템소득을 준비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거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에서 결국은 우리가 잘 살려면 자본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한 삶은 뭐예요? 돈을 노동의 산물로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까지 일하면서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서 이 돈이 땀 흘려서 일한 돈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이런 돈만이 진정한 가치 있는 돈이라는 착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갖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24시간 자본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라는 본체는 하루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이상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몸에 병이 들죠. 이렇게 해서 1년, 2년 일하고 나면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 몸에 병이 들어요. 쉬어야 돼. 그죠? 자, 그럼 자본소득을 볼까요? 연중무휴를 일합니다. 임대업이 돈이 쉬는 날이 있어요. 공실나지 않는 한. 은행에다 아니면 주식에다 투자해서 자본소득, 돈이 계속 일을 하게 만들죠. 작년같이 주식이 계속해서 천정부지로 올랐다. 어마어마한 소득을 올렸겠죠. 또 저작권소득, 연중무휴를 일을 합니다. 근데 노동력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죠. 자본소득, 금융소득, 저작권소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결국은 노동력은 소멸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죠. 자본력은 무한성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선택했더니 노동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고 그런 소득이었다는 거죠. 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초에 1원씩 1원, 2원, 3원, 4원 해가지고 1억 원을 쉰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1초를 1원씩 샌다고 가정했을 때 약 3년 2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뭐 사실 1초에 쉬어지나요? 발음도 안 되는데 어쨌든 2초씩 계산하면 7년이 걸리고 3초씩 계산하면 10년이 걸려요. 1억이라는 돈. 근데 세는 게 빨라요? 버는 게 빨라요? 그러면 버는 게 빠르겠죠. 근데 버는 것보다도 세는 것보다도 버는 게 빠른 1억을 여러분 통장에 얼마 몇 분이나 갖고 계세요? 몇 분이나 갖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현실이 그렇다면 선택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들 연봉 계산기로 두들겨 봤더니 3,775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 연봉 기준입니다. 3,775만 원을 벌면 실수령액이 약 285만 원 정도가 됩니다. 4대 보험 세금 띄고 나면 생활비로 150만 원 쓰고 저축으로 130만 원 한다고 봤을 때 61년이 걸려요. 서울의 아파트를 평균 지금 현재 작년 10월 평균값이죠. 그걸 61년 걸려서 살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근데 실물 경제는 그러나요?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데요. 여러분들 냉면 한 그릇이 요즘 얼마인 줄 아시죠? 12,000원에서 13,000원, 서울 가서 먹으려면 18,000원 내야 됩니다. 냉면 한 그릇에. 물가가 천정부지, 그것도 어디까지 오를지도 모르죠. 근데 월급은요? 그렇게 올라요? No way. 절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삶을 한번 볼까요?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월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100만 원 미만으로 44.7%가 100만 원 미만을 법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요? 네? 실제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도 덜 못 버는 사람이 67.9%. 네.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버는 자영업자가 72.3%. 게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나마 매출도 절반으로 또 뚝 부러졌어요. 근데 불행한 소식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 인구의 생산 가능 인구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합니다. 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나라들은요, 자영업 비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나라들을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터키, 코스타리카 이런 나라와 우리나라가 균등 거의 대등한 위치라는 얘기예요. 한국이 잘 사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네, 자영업 종사율이 25%인데 그 전체 생산 25% 중에 몇 퍼센트가 정말 극소수만이 정말 5년 생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인의 노후를 한번 들여다보면 파산자 중에 4명 중에 1명이 노인입니다. 노인 파산한 이후에 이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네. 돈도 없는데 아프기까지. 우리 박한길 회장님 얘기하신 거 있죠? 아파서 돈이 없는 건지 돈이 없어서 아픈 건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아파요. 네. 10년 이상 병실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캥거루족처럼 끼고 삽니다. 이것이 노동 수입을 위주로 살았던 우리 사람들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시스템 소득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을 볼까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돈이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3조 달러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1%의 부가 증가하고 99%의 부가 감소하는 그 크로스가 2015년에 일어났습니다. 1%의 부의 점유율이 99%가 차지하는 부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자, 이런 시스템 소득의 삶을 이렇게 이 사람들의 전체적인 그 부가 늘어난 그래프를 보면은요, 네, 주가 그래프랑 굉장히 유사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세워 지분을 소유했던 아니면 자기가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았던 네, 주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이런 이 부 축적 그래프하고 시스템 자본소득자의 그래프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머지 대다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 소득자의 삶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불평등한 게 어떻게 1970년대 때부터 자본소득의 어떤 그 생산성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근로자의 평균 실질 임금은 그냥 제자리를 겪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자본주의의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고령화 사회, 또 저성장을 통한 일자리 문제, 또 예기치 못한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삶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한국의 고성장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요?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소, 생산의 요소가 있죠. 뭐가 있나요? 노동, 자본, 생산성.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줄고 있어요. 노동 인구가 줄고 있어요. 기업이 투자를 지금 해외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고성장을 합니까? 지금 반도체 다 해외로 나가고 있죠. 미국에서 공장을 그쪽에다 짓길 원하고 있죠. 왜? 안 그러면 고율의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그런 경쟁,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모든 전 세계가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우리나라에 공장 져서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빠르게 아까 말씀드린 언택트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부터 방향은 결정됐는데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급속도로 앞당겨졌죠. 만나지 못하게 하려다 보니까 플랫폼 사회는 점점 강화되고 플랫폼 비즈니스는 인류가 이동해서 접속이라는 인류 최초의 컨셉이 이동이 된 겁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학교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다 가야 됐습니다. 쇼핑을 가야 됐죠. 저도 어렸을 때 청평화 시장에 엄마 손잡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돼요? 쇼핑몰에 접속하죠. 학교에 접속합니다. 이런 접속을 기본으로 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삶 전반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플랫폼 시대, 이런 플랫폼 산업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일반인들의 삶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2090년 사회계급도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2016년도에 발표를 한 겁니다. 전 세계 0.003%를 위한 세계로 변화 중이다. 플랫폼을 소유하거나 플랫폼을 이용해서 스타가 된 사람들, 전 세계 인구의 0.003%만이 부를 누리면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편해서가 아니죠. 이렇게 변하는 건 우리 삶을 무한한 디지털 공간으로 계속해서 이 플랫폼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접속과 새로운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인터넷 세상이 과거에는 정보의 바다에서 이제는 사람의 바다가 돼버립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으로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연결돼 버립니다. 이거를 우리는 진화라고 하고 이렇게 진화는 절대 뒤로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실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를 해요? 소비를 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안 그런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내 태아에 좋은 거를 음악을 듣기 위해서 소비를 하죠. 또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비를 하죠.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비가 시작합니다.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살면서 계속 소비하다가 죽을 때는 죽어서도 낙골당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들어가죠. 결국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발을 디디는 순간 계속해서 소비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소비자라고 하죠. 써서 없애는 사람들. 과거까지는 써서 없애는 사람들이었죠. 자, 얼마나 써서 없애는지 볼까요? 전국 가구 평균 가계 지출이 245만 원이에요. 이게 2019년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럼 245만 원은 평생 한국 사람들이 평생 어디선가 그 돈을 써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없앴냐? 주로 한번 볼까요? 이마트, 현대, CJ, 뭐 홈플러스 이런 데서 편의점에서 우리는 써서 없앴습니다. 이렇게 써서 없애면 일반 마트에서는 평균적으로 적립을 0.2% 정도 적립을 해줍니다. 그럼 100만 원을 쓰면 2,000포인트, 1,000만 원을 쓰면 2만 포인트 정도. 짜장면, 요즘은 짜장면 한 그릇도 보니까 짬짜면 시켰더니 11,000, 앞에서 1,500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써서 짬짜면 두 그릇 시켜도 못 시켜, 다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소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속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애터미를 통해서. 어차피 쓸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만약 소비를 한다면 애터미 회원 전용물과 또 일반 그 애터미 브랜드가 아닌 다른 기타 브랜드 8만 가지 이상을 취급하는 여기서 쇼핑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캐시백으로 전환되는 게 4에서 8% 사이입니다. 그럼 0.2% 기준으로 봐도 20배 이상이에요. 4%만이라도 봐도 6.5%라고 그러면 0.2%에서 30배가 넘어요. 포인트 적립되는 게 캐시백 전환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든 안 벌든 소비자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포인트 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 포인트를 우리가 모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집에서 쓰고 있는 생필품들을 쫙 체크해보게 한 겁니다. 제가 저희 소비자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8만 가지 중에 60가지만 체크를 받아본 거예요. 한 60여 가지만. 그랬더니 21만 3천 포인트를 이번 달에 주문하시겠다고 저한테 주문을 주신 거예요. 주문을 해달라고. 이거를 1년으로 따졌더니 250만 포인트 캐시백으로 전환되는 게 26만 원 정도 약. 대단하지 않나요? 즉 기존 같았으면은 0.2% 쿠폰 받고 끝날 일을 어떻게 돼요? 26만 원이라는 게 캐시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쓴 것만 하더라도. 내가 쓴 것만 하더라도. 근데 애터미는 이렇게 나로부터 전 세계에 이 애터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나로부터 왼쪽, 오른쪽 그 소비자 그룹을 두 개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월등히 높다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소비자들이 포인트만 높다고 해서 그 쇼핑몰 가나요? 절대 아니죠. 뭐가 만족돼야 돼요? 제품이 만족스러워야죠. 그래야지 재구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들여다볼게요. 실제 애터미는 지난 10년 이상을 대중 명품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 같은 가격이면 어디보다 좋은 품질로, 같은 품질이면 어디보다 싸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더니 그 결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작년에 중국에서 6,500개 이상의 화장품 회사들이 출품을 했는데 제품을 거기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최고의 인기 화장품으로 선정됐어요. 110만 표, 투표를 110만 표 이상을 받아서 애터미의 시너지 앰플이 1등상을 받은 겁니다. 뭘로? 투표에 의해서. 소비자들의 투표에 의해서. 자,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 영국 화장품 박람회에서 3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이크림, 은상, 그 다음에 토너, 동상, 토너하고 아이크림이 은상, 그 다음에 세트 전체가 스킨케어 동상을 수상을 받았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죠? 모든 전 세계 명품 화장품이 다 유럽에서 나오는데 그 화장품 박람회에서 애터미 스킨케어 제품이 3관왕을 수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뿐인가요? 최근에는 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죠. 2021년에 특허 기술 부분의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 세종 대왕상을 받았는데요. 1년에 특허를 받는 그 특허 수가 1년에 약 12만 개 정도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중에서 딱한개 내지 두개 기업에 주는 상. 올해는 한국 조폐공사와 애터미 이 앱솔루트 스킨케어 제품이 상을 받은 겁니다. 12만 개 중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화장품 업계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 유명한 아모레, LG 생활건강, 그 어떤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상을 애터미가 받았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NEP. 저도 처음 들어본 거죠. New Excellent Product인데 2001년부터 정부가 국가 기술로 등록될 만한 기술에 대해서 NEP 인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인증이 1429개밖에 안 돼. 아무나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1년부터 지금까지 준 건데 1429개가 받았어요. 그중에 화장품으로선 유일하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특허에서 특허 대상 받은 것도 유일, NEP 인증도 유일. 뭐 장영실상은 화장품 매년 받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상관왕을 트리플 크라운을 한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나요? 23개 해외법인 설립을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글로벌 회원은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도 몽골, 브라질, 또 우즈베키스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 구조 규모로 보면 약 3위에서 4위, 5위 이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엄청난 네트워크 시장이 열리는 거죠. 어디에? 애터미에. 지금까지 오픈된 모든 국가에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또 새로운 큰 시장들에게 올해도 진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출을 통해서 애터미가 해외 시장을 진출했는데 그럼 뭐 얼마나 돈을 벌었는데 한번 볼까요? 얼마나 벌었는지. 2021년도에 글로벌 통합 매출 예상을 보면 2조 2천억입니다.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역전한 최초의 해이기도 하죠. 그럼 2조 2천억이라는 돈이 도대체 매출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캐시라는 리크루트라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업 취업 사이트 같은 사이트인데 캐치도 거기서 좀 알려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캐치도 여기서 매출 2조 클럽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3M, 다이소, 대상 어딘지 아시죠? 오뚜기 이런 기업들이 애터미와 비슷한 매출들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상 기업의 매출액이 2조 2천억, 애터미랑 같은 매출을 대상이 애터미가 지금 그 반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번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자, 이걸 2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매출 쭉 순위들이 나오죠? 순위로 보면 어느 정도 순위냐? 약 상장사 기준이에요. 상장사 기준으로 약 210위에서 201위에서 212위 정도 사이의 매출이 2조 2천억대 매출인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50만 개 기업 중에 애터미가 이 반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쿠팡을 한번 보겠습니다. 쿠팡은 50만 개가 넘는 제품을 취급하죠.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5,400억. 마이너스 5,400억.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 관점에서 애터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터미는 영업이익이 2020년에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1,200억. 그럼 도대체 업계 순위로 상장사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볼까요? 예, 118위 한솔케미칼 종근당 신세계 수준이에요. 애터미가 더 이상 그냥 그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제 굴지의 기업이 된 겁니다. 재무평가 순 기준으로 보면 이런 도소매 유통업 2만 3천 개 기업 중에 캐치가 평가한 기업 순위 종합 1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4위가 현대백화점, 5위가 한무쇼핑, 신세계 10위. 예,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서 애터미가 업계 유일로 CCM 연속 인증을 획득합니다. 고객 중심 경영, 커스터머 센터드 매니지먼트라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죠. 업계 최초, 애터미의 수식어는 항상 업계 최초가 따라다닙니다. 여기 보시면 애터미의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고객센터 직원들입니다. 월 이직률이 보통 고객센터들은요, 월 이직률이 회사를 떠나는 게 7에서 10%라고 그러는데요. 애터미는 불과 1% 미만에 불과합니다. 10년 넘게 근속한 경우가 허다하고요. 예. 이유가 애터미는 직원들부터 거래처부터 모든 사람들의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회사가 모든 시스템들을 운영한다는 거죠. 이 고객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자녀들은 애터미 부회장, 도경희 부회장께서 학비를 전액다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돈으로, 회사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회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 회사 직원들이 사랑하는 기업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의 숫자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200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50만 개 기업 중에. 자, 정말 이런 기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마트라고 하면, 이런 쇼핑몰이라고 하면 브랜드 마트 체인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브랜드 체인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마트 체인지만 해도 이익인데요.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씻고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을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마트 체인지 한다고 봤을 때 3, 4위 가족 기준으로 세탁실, 방에서 쓰는 화장품, 식탁에서 먹는 건강보조식품, 식품, 화장품 다 합치면 한 달에 누구나 30만 포인트는 누구나 소비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30만 포인트는. 자, 그러면 함께 마트 체인지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쓰는 거 30만 포인트에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이 쓰는 게 30만 포인트.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캐시백을 받아요? 내가 쓰는 30만 포인트 쓰면 영구적으로 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그 내 왼쪽과 오른쪽에서 발생되는 소비자 그룹의 매출에 의해서 30만이 발생되면 나는 그때 6만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됩니다. 예, 근데 이 회원은 계속 늘어나요. 왜? 회원 가입비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된 회원을 무한대로 연결을 인정합니다. 중간에 끊질 않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전이죠. 만 번 밑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미장원 가서 파마를 하면 그 만 명이 다 그 비장원 가서 파마한 포인트를 받는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적이 있나요? 애터미에서는 그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린 포인트가 연결돼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포인트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돈을 쓰면 써서 없앴지만 애터미에서의 소비는 PB가 남고 포인트가 남고 그 포인트가 연결된 모든 소비자가 연결된 소비자가 그 자산을 공유한다. 이 세상에 없던 연결을 만든 겁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한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내려가도 30만 포인트를 쓰는 사람들이 한 단계만 더 내려가도 나는 18만 원 정도가 캐시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일에 좌우 약 150만, 30만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가구가 다섯 가구씩만 나오면 나는 월 100만 원을 캐시백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가구가 8가구가 모여서 250만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나는 월 200만 원이 캐시백이 됩니다. 이렇게 200만 원을 캐시백 받는 사람들이 양쪽에 6, 7명이 나오면 나는 월 1,000만 원 정도를 캐시백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손해보신 사람 있나요? 어차피 소비해야 될 소비인데 애터미 마트로 마트 체인지에서 샜다고 해서 손해보신 분이 있냐는 거예요. 좋은 제품 싸게 썼는데.
포인트 정리율도 높았는데, 그죠? 지금까지 플랫폼은 모든 플랫폼들이 모든 수당을 다 가져가,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갔어요. 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모든 수익이 다 그들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매출의 35%를 나눈다는 거예요. 매출의 35%,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터미는 현재 애터미 쇼핑몰에서 500가지, 아자몰에서 약 8만 가지 이상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애터미 쇼핑몰을 통해서 전 세계로, 최근에 또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이 연칭되면서 쇼핑몰을 개인적으로 다 다시 디스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이렇게 개인에 대한 쇼핑몰 소유자가 전 세계 1600만 명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글로벌로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 4년에서 5년 내 40개국 이상의 애터미가 진출하게 됩니다. 그 연결된 40개국 사이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모든 자산이 공유된다는 겁니다. 나랑 연결만 돼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시스템 소득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소득이 발생되는 엄청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은 내가 거기 운영하기 위해서 신경이라도 써야 되지만, 애터미는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견고해지면 은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왜? 아니, 수십만 명이 소비하는 걸 내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렇죠? 애터미가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기적으로 마트 방문해서 물건을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플랫폼인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최근에 애터미 중국에서 매출 목표 발표했습니다. 올해 2022년에 1조 2천억 예상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만. 지금 글로벌 매출이 2조 2천억인데 중국에서만 1조 2천억 예상하고 있고요. 2030년에 400억 위엔, 제가 대충 계산해봤더니 7조 5천억 정도 되죠. 7조 5천억. 중국에서만. 이 매출의 35%는 소비자한테 다 뿌려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오늘 오토판매사, 오늘 오토판매사는 이렇게 나로부터 연결된 소비자 그룹이 보름 간격으로 250만 포인트가 뿌려지신 분들, 이런 매출이 자동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오토판매사라고 합니다. 이런 오토판매사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토판매사가 만들어지면, 아까 보셨죠? 한 달에 월 200만 원에서 월 평균 400만 원까지의 소득이 시스템 소득처럼 따박따박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시중금리로 봤을 때 0.81% 금리로 보면 내가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30억이 있어야 되고요. 400만 원을 받으려면 60억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오토판매사가 됐다는 얘기는 나는 30억에서 60억이라는 자산을 벌어서 은행에다 넣어놨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연금성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절대 제품을 런칭하는 거예요. 어디보다 좋은 제품은 어디보다 싸게. 이것이 지켜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제품 수가 계속 증가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월 평균 6개 정도가 계속해서 런칭됐어요. 또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런칭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애터미 합력성선, 힘을 합쳐서 함께 선을 이룬다는 원칙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가장 싸게 좋은 제품을, 질 좋은 제품들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치열하게 노력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소비자한테 제공하고 사업자한테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로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토판매사의 이 수입이 연금성 소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 상속 개념으로 가서 3대까지 상속된다라고 보면 오토판매사가 되면 24억이 총소득으로 잡히게 되겠죠. 리더스 클럽 얼마죠? 100억, 로얄 리더스 200억, 크라운 400억, 임페리얼 1000억. 10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3대까지 상속이 돼서, 임페리얼이 돼서 3대까지 상속이 되면 1000억이라는 소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소득이 만들어지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스템을 복제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 자본 소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본을 가지고 또 다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기는 부가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죽어라고 노력해서 변호사 되면 야 대단하다 하죠.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변호사까지 되는 비용이 3억 5,600만 원. 로스쿨을 통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급여 받는 게, 이렇게 해서 로스쿨을 졸업해서 로펌에 취직하면 얘네들이 받는 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거 신문에 나온 기사에, 아니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발췌해서 붙인 거예요. 모 법률사무소에서 실습 수석 변호사 모집한다고.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치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대 졸업하고요. 수습으로 처음에 병원 들어가잖아요. 예, 이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오토 판매사 되면 열심히 누구나 열심히 해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오토 판매사가 되면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다. 이게 작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4대 연금 수급자 현황을 비교해서 볼까요? 공무원 연금 평균 재직기간 32년으로 봤을 때 약 68%가 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다. 32년을 근무했을 때. 이해되세요? 애터미 오토 판매사 수익이 어떤 건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까지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한테는 반드시 자본소득이 필요합니다. 노동소득은 언젠간 소멸됩니다. 그러면 노동소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절대 그렇지 않죠. 노동소득으로 시드머니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자본소득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동소득이 있어야 나의 분신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동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한 얘기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집중한다. 월 300에서 700만 원 버는 일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다 부채 쓰는 일에 모읍니다.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돈을 써서 새로운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건 다 부채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부채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푼돈을 악착같이 모아서요. 그 돈을 어떻게 시집보낼 건지 그걸 고민합니다. 좋은 곳에 시집보내려고 그래요. 자산에 집중하는 거죠. 애터미 사업이 그런 겁니다. 현대인이 바라는 삶의 조건들을 보면은요. 자,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요. 시간적 자유가 있고 또 안락한 노후를 바랍니다. 또 질병은 건강한 삶도 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얻고 못 얻고는 정말 어디서 오냐? 생각의 차이라고 했어요. 왜 애터미 다단계 아니야? 아우 나 다단계 싫어. 다단계 나쁜 거야. 과연 그럴까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입에 초점을 맞추고 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자산에 초점을 맞춘다. 얼마를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제발 수입에 집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자산을 만들 건지 집착하십시오. 그 첫 번째 무대, 그 단계가 오토판매사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오토판매사에 반드시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노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현실점검과 오토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안내해 주신 홍진용 셔론우즈 마스터님께 감사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오토판매사의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자세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우식 사장님께서 안내해 주실 텐데요. 정우식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아, 네. 예, 예. 정우식 사장님 박수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오토 판매사 달성을 위해 일과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정우식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에 대해서 한상현 팀장님께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만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22년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이 되면 만 2년이 되는 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업 설명이나 회사 소개나 마케팅 플랜이 아닌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받고 팀장님께서 사실은 조금 부담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용기를 갖고 저 또한 또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지라고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저한테도 조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본사에서 인증하는 영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올해 연락을 받았는데, 카톡방에 링크 초대 받으셨죠. 거기에 이제 정우식 DM이라고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정우식 영리더스 클럽이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주얼이 그렇게 영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내심 걱정을 했는데
영리더스 클럽은 만 40세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 요번에 그 영리더스 클럽 그 간사를 맡고 있는 울산의 본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만 40세까지 할수 있으니까 제가 앞으로 2년은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더스 클럽에 딱 들어가니까, 카톡방에 초대가 됐어요. 근데 카톡방에 들어가니까, 영리더스 클럽이 총 애터미 사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102명이 딱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팀장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다 국장급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빨리 국장에 가야겠다. 10명 안에 있는 것보다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올해 7월에 국장 목표를 세우고 그 사업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 자세를 익혀야 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20년도 4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애터미를 접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또한 분명히 저한테도 부족한 점이 있겠죠. 부족했던 점, 또 잘했던 점도 있겠죠. 이거를 저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잘했던 점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족한 점은 그거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요. 네. 여기 애터미 하모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만든 로고입니다. 저희 팀이 양평 하모니 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오토팜에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자세입니다. 오토팜에서는 박한길 회장님께서는 완벽한 성공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공자 강의에서는 스스로 해야 하는 최종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해야 하는 최종 목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내야 하는 이 다섯 글자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해서 해내야 되는 최종 목표. 요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저는 17년 동안 양평이라는 지역에서 직업 근리를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얼굴 좋아 보이나요? 네, 인스타그램에 있는 피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러너 제이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정이 제 계정이니까 팔로우 많이 눌러주세요. PR 홍보 잠깐 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던 시점이 불생활을 17년 정도 했을 때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군인으로서 19년 8개월 정도를 군 생활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연금을 받으려면 2년이라는 군 생활을 더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연금을 포기하고 애터미라는 도구를 선택을 했죠. 제가 2016년도에, 양평이라는 지역에서 만군 최초로 육아휴직을 쓴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환경이 없이 남자군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통상 없는데, 그 당시에 제가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군인이라는 직업의 만족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저한테 어울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무언가 나의 미래가 군인연금만으로 너무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를 변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런 생각이 되게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1년이라는 육아휴직을 쓰고 직업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더라고요. 군인연금을 포기할 만큼의 뭔가 메리트 있는 직업을 찾지 못하고, 저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면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 합리화는 뭐냐면, 심리학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2년이란, 그때는 4년이겠죠. 4년이라면 그 최저 군인연금이 나올 때까지 공부를 더 해서 전역을 한 다음에 심리센터를 차리죠. 근데 그 결정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애터미라는 정보를 딱 얻었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 됐어요. 박한길 회장님과 성공자들이 말하는 그 성공자에 대한 삶, 균형 잡힌 삶을
한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너무 막 벅찼었어요. 제가 그린 꿈,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꿈꿨던 것보다 더 큰 보상의 꿈이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두근대고 이 사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주변의 반대가 어땠을까요? 2년만 더 하면 연금이 나오는데 반대가 엄청 거셌습니다. 반대가 너무 거세니까 제가 거의 2년을 더 생활을 하고 애터미를 해야겠다라고 점점점 한 발 두 발 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 쌍둥이입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아들, 소윤이 채널을 봐서라도 참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어머니는 반대를 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변화된 삶을 원했었거든요. 변화된 삶을 원했는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변화를 못하면 제 인생은 변하지가 않을 것이고 그거에 넘어서서 제가 사랑하는 아들딸의 인생마저 변하지 않겠구나. 나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말할 수 있겠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만약에 경제적인 부가 많다고 하면 저를 반대를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기보단 내 삶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2년만 더 하면 연금이 나오는 상황을 포기를 하고 조금 무모한 결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건 2019년도 말에 만났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군인이란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누가 소비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20년도 4월에 할 수 있었더라고요. 군인 활동에서 하게 된다면 징계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을 해도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던 건 20년 4월이 됐을 때 내가 본격적으로 애터미를 할 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뭐 책도 읽고 준비도 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20년도 4월이 올 때까지 한 3-4개월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상현 총장님과 미팅을 할 때 한 번씩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빠른 성공을 한 이유는 이거에 허비하지 않았다, 시간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결과를 안 내고 계속 이러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결과가 너무 뻔합니다. 근데 뻔한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은 시스템 참여입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스템 참여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시스템 참여가 왜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포기하고 애터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성공이 저한테 목표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게 포커스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20년도 4월부터는 저에게 버틸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겠죠. 빠른 수익이 내거나 빠른 성장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절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도 4월이 올 때까지 제가 포커스를 맞춘 건 뭐냐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스템 참여라는 것은 제가 첫 번째 센터를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듣는데 시스템 참여를 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두 번째 참여했더니 어떻게 됐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갔죠.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즌 참여라는 것을 성공자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스템 참여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알았을 거예요.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포커스로 맞춘 건 성공자들은 한 번도 시스템에 빠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시스템에 참여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왜? 저는 빨리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경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군 생활만 17년을 했던 사람이 뭐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세 가지 중에 단연 첫 번째, 시스템 참여. 왜 참여하려고 이해를 당연히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게 부족했지만 그래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공자의 길을 내가 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눈 덮인 광야를 지나갈 때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글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성공자의 길이 중요하다고 저는 느꼈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또 뻔한 얘기가 나오겠죠. 제품 유형입니다. 저는 제품 유형이 좀 부족했습니다. 20년도 4월이 되면 소비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은 어떤 걸 써야 되지? 라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랑 그냥 화장품을 체인지를 했습니다. 마트 체인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들 때 제가 이걸 먹어보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 외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 21년도 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20년도 4월까지 분명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간장, 고추장, 그리고 세제, 샴푸 다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좀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애터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마케팅으로 되어 있죠.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외형에 있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자들 역시 제품 외형을 해라가 아니라 제품 외형을 100%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 제품을 외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철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심오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 누군가 개인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 참여라는 것이 능력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외형이라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야 참여를 할 수 있다. 제품 외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적 자세. 저는 나름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머리도 지금 길들고 있는데요. 애터미 사업을 20년도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울렛을 갔습니다. 외적 자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자의 자세라고 하면 명품 옷을 입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외적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아울렛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대의 정장은 3벌 정도 사고요. 지금 제 와이셔츠는 애터미 와이셔츠입니다.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하고 살길에 닿는 이 촉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 외적 자세라는 것도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이 하나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격차가 벌어지는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사람이 있습니다. 스폰서를 요청을 했어요. 날씨가 추운 날씨였습니다. 청바지에 패딩을 입고 스폰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외적 자세는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참여, 그리고 제품 내용, 그리고 외적 자세. 이 세 가지는 제가 20년도 4월이 되기 전에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조금 부족했던 건 제품 내용에 대해 있어서. 남자분들이 제품에 조금 인색하시죠. 그리고 화장품이나 이런 걸 쓰셔도 확 뭔가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서 이 세 가지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던, 사업을 하고 있지 않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경업자 역시도 시스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참여 되게 많이 있죠. 거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골라서 그 선택된 시스템에는 진짜 다시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도 4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을 하게 되었죠. 성공의 8단계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스폰서들과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꿈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꿈이라는 것에서는 반드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딸이 반드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만들 것입니다. 반드시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슴이 흔들렸고 연금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애타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들과 딸이 잘 살게 해주고 싶어.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뭐뭐뭐뭐 하고 싶어라는 것은 여기 PPT에 보시는 것처럼 호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램인 거죠.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반드시가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꿈을 얘기할 때 목소리에 힘을 내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에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이루고 싶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면 저는 지금은 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꿈 얘기를 할 때 간절하게 꿈을 꾸라고 말씀을 하시고 간절하게 꾸지 못하면 간절하게 매달려라. 간절하게 외쳐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한 척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으로 계속 반드시라는 얘기를 수없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거는 21년도 직급 계획이에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건 판매사 유지. 20년도 9월부터 제가 이제 판매사 유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20년도 4월에 시작하고 나서 바로 포인트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소비자도 없고 내가 얼마만큼 뛰어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일으킬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6월을 지나치고 소비자가 형성이 되고 매출 포인트를 확인을 해서 이때는 포인트가 이 정도의 목표를 내가 세울 수 있겠구나. 현재 월 결산을 제가 했었습니다. 월에 내가 순순히 파트너나 소비자들과 뛰었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이 좌우축이 몇만 포인트, 몇만 포인트구나. 그럼 다음 달에는 몇만 포인트를 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나의 현재에 있는 수준을 계속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목표 수치를 한 단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기 보시면 9월 1일 좌측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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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매일매일 포인트 지옥입니다. 저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압박이 많이 닿죠. 하지만 압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모르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되게 저는 사업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종으로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공의 8단계에서 첫 번째는 꿈만 있는 건 아니죠.
꿈과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이어내야 되는 목표 수치, 그리고 매달 매일 몇 명의 소비자를 만날 것이냐, 나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이어야 되고. 처음에 제가 그걸 잘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방황도 하고 뭐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내를 스폰서에게 받다 보면서 점점 다듬어지면서 저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나의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나의 현재 매출 포인트 목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의 목표 수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연금을 포기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사람으로 어찌나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큰 결단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무언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무언가의 확신과 신념이 있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과감한 결단을 내려놓고 실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허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집중을 하는 것은 첫 번째 목표 설정과 비슷하지만 작은 결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PPT에 보면 제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결코 대단한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소한 것을 고집스럽게 해내는 사람만이 달콤한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글을 되게 많이 쓰면서 올려놓습니다. 지금 파트너들이 너무 싫어하겠죠. 저거 맨날 올리면 압박되는 것 같고. 근데 왼쪽에 보는 A코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부끄러운 건 여기 12일 날이랑 17일 날은 제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체크를 안 했네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한 개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거를 안 했더라도 체크해서 나 스스로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단, A코어를 매일매일 하겠다 라는 결단, 그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큰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사업이 진짜 엄청난 건 하나를 해모임 막 10박스 막 이렇게 일을 누군가가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성공한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군인 생활만 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뭔가 판매를 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좀 잘 못했습니다. 정말 한 달 동안 포인트 30만 포인트도 안 했던 게 초기에는 거의 그랬었죠. 그래도 책 읽기, 동영상 보기를 지금까지도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못하더라도 X 표시를 쳐가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평 하모니팀이 21년도에 조금 성과를 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1년도 왜 새해 맞이 김현석 편단장님께서 강의한 거 기억들 하실까요? 그때 111 도전 하루에 1만 포인트 한 명의 소비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양평 하모니팀에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좀 너무 지저분한데 이렇게 매일 저 역시 한 명의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20년도 9월의 자료고요. 그나마 깨끗한 게 이거더라고요. 다 좀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여기 올릴 줄 알았으면 좀 더 깨끗했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단이라는 거에 있어서 결코 무언가의 직업을 확 뭐 이런 게 결단이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결단, 작은 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 그런 게 진정한 결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진짜 못했던 겁니다.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작성을 잘했어요. 미가입 명단, 가입 명단. 사람 이름으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가인 명단과 미간 명단을 나누고 거기에 명단을 제가 정말 열심히 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명단 상담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아는 지인을 스폰서한테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게 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선입견이죠. 내 얘기도 안 되는데 스폰서 얘기 듣겠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양평이라는 지역에서 군 생활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들이 군인이에요. 그 제가 연금을 포기하고 군 생활을 정리를 했다 보니까 뭔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줄 알았는데 이제 군인들은 애터미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제수씨들이나 형수님들을 소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 남편들을 꼬시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마음의 벽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재선해서 한 거죠. 어찌 보면 그게 잘못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필요했던 건 스폰서와 상담을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리크루팅 하는 것들을 상담하고 진행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는 지인들은 청주라는 지역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고향이거든요. 근데 군인 빼고 친구 빼니까 명단이 없었습니다. 당장 뭔가는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 여기 PPT를 더 보여드리면 일단 명단 상담은 제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니까 반성을 하고 파트너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양평에서는 소비자, 애용자, 오토소비자, 전업자로 가는 길이라는 타이틀로 가지고 명단이 개인이 작성을 하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 개인 사장님들의 명단을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명단 상담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군인 빼고 친구 빼니까 저에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당장 성과는 내야 되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한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년도 4월이면 코로나 정점이 때거든요. 상황이 좋진 않았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과도 못 내겠고 청주란 지역을 왔다 갔다 해도 경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선택한 건 콜드 컨택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지인들을 착오로 하고 콜드 컨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을 콜드 컨택에 힘을 썼었어요. 제가 지금 양평이라는 지역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양평이라는 지역에 제 스폰서가 안 계십니다. 저를 소개한 스폰서는 대천이라는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스폰서는 송윤수 국장님과 박진호 본부장님께 후원을 받고 있는데 양평이라는 지역은 제가 1번이었던 거예요. 양평의 1번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환경 자체가 콜드 컨택도 스폰서와 같이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 자장격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혼자서 콜드 컨택을 혼자서 다닐 땐 하루에 50집 이상씩 다녔습니다. 그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주경호 사장님, 김원주 팀장님이 계신데 파트너가 생겼을 때도 제가 명단 상담을 잘 못해서 그런가 파트너들도 같이 명단 상담을 못하고 콜드 컨택만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후회하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양평에 있는 팀들은 콜드 컨택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글이 생각이 납니다. 어둠의 갇힘, 동굴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회장님처럼 그렇게 큰 그릇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저를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스폰서가 안 되셨고 콜드 컨택을 할 수 있는 스폰서가 안 계셨고 제가 자장격지에 대한 상황이고 전역지원서는 썼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절박했어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양평이 스폰서가 안 계시니까
전화로는 한 번씩 손현수 부장님한테 힘들어요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양평이라는 지역에선 제가 일본 사업자다 보니까 힘들어요라는 표현을 못 하겠는 거죠. 근데 그 정말 어두운 것 같았었어요. 근데 그때 저를 잡아준 건 저희 자녀들을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정말 우리 파트너분들과 50집, 어쨌든 100집도 들어간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들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시키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자리에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노재용 부부장님께서 최근에 강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똥찌개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조금 웃긴데요. 근데 똥찌개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짊어지고 왔다 갔다만 하면 죽을 때까지 5천만 원, 1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이 되는 돈을 3대 상속까지 해준다고 하면 안 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근데 심지어 그거보다 힘들지 않은 일인데 그거 못 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걸 정말 공감을 했었어요. 콜드 컨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시장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 건 뭐냐면 위기는 기회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 구축을 하고 콜드 컨택을 하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를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등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생긴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실패자가 되기는 죽기보다 싫었으니까. 저거 봐봐. 2년만 더 버티면 연금 받지. 왜 저래. 왜? 이런 거 싫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른 성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지금 이게 강의를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직업군인을 17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관 임무를 수행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남들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건 가능은 한데 제가 아내와 중국집을 갑니다. 저 단무지가 떨어졌어요. 그럼 단무지를 아내한테 툭툭 찔러가지고 단무지 더 달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무언가를 부탁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수줍음이 많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콜드 컨택 나갔을 때 첫날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성공자들이 두근두근 돼서 잠을 못 잤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미래를 생각할 때 두근두근해서 잠을 못 잤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전 그 다음날 필드 나갔는데 그렇게 스치러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몇 날 며칠을 못 자는 줄 알겠어요. 근데 다음날도 어김없이 저희 꿈을 위해서 100명을 가기겠다면 못해도 50명을 가는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해나갔더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콜드 컨택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묘한 매력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저는 양평에서 콜드 컨택만으로 사업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 자신감이 어떨까요? 제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사업자가 나온다고 해도 자신감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콜드 컨택을 통해서 소비자와 사업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번 한 번 생길 때마다 이 자신감이 막 넘치게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거만해지면 안 되는데 거만한 건 아니고요. 저는 콜드 컨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콜드 컨택이라는 것은 100집, 200집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곳을 정해놨다면 20곳을 매일 1년, 2년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라는 것이 많은 소비자를 거느리면 좋지만 20명의 소비자를 오토 소비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오토 소비자가 된 사람들이 다시 구업자와 사업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문 판매를 하면 200명, 300명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건을 판매하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구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를 간 신뢰를 쌓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콜드 컨택을 한다는 게 좀 무색할 것 같습니다.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안 됐긴 하지만 아직도 저의 첫 번째 사업자 주동 사장님 그리고 김용기 팀장님과 아직도 콜드 컨택을 시간이 남는 한에서는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콜드 컨택만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답은 아니지만 콜드 컨택은 전업자와 경업자 누구나 다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왜 필요한가요? 빠른 성공이겠죠. 분명히 시간은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들과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약속을 잡고 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의 스케줄을 잘 조율해서 미팅을 잘 주선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 결론은 콜드 컨택은 필연적이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 방향을 잘 잡았다 못 잡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단 작성에 대해서 했을 때 잘 못했던 점은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스폰서와 상담을 많이 못했던 점. 하지만 잘했던 점은 명단 속에 있는 상담이 국한되어 있지 않고 빨리 전환을 해서 콜드 컨택에 전념을 했다는 점. 영 리더스 클럽에 대해서 예전에 한상현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지인들이 무언가에 지금 중책을 맡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의 지인들이 사실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에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오토펌 회사는 달성을 1년 2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끝냈고 영 리더스트 클럽에 입성을 했고 지금은 군대 생활했을 때 비슷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보다 지금 더 만족된 삶을 살고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부푼 꿈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양평 하모니팀 카톡방입니다. 이렇게 활동 사진을 올리면서 매일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양평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1번 사업자가 맞습니다. 저 혼자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사진 보면 저의 첫 번째 손을 잡아주는 오른쪽에 이렇게 덩치 좋으신 분 계시죠? 스피치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많이 알려주신 분이신데 주기영 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저와 거의 처음 시작과 지금까지 같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없었다면 제가 없었다는 말이 부족합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양평 하모니 팀이 없었겠죠. 너무 감사하신 분이고요.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김은비 팀장님이십니다.
양평 하모니 팀의 그 미모와 화장품 쪽을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좋은 건 양평에 저 혼자였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파트너들이 이렇게 생기고 촬영권 하나 없고 센터가 없던 양평이란 지역에서 곧 있으면 제가 이제 센터장이 되는 그런 지금 심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촬영권을 운영하다가 지금 공식 센터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파트너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너무 기쁩니다. 여기는 신달센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진호 부장님 센터예요. 근데 박진호 부장이 사진 하나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함에 있어서 나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제 마음가짐이나 행동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제 신념 그리고 제 철학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또 반복되지만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태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현 박사님의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시는 게 있는데 매일매일 누군가에게는 제품 애용이라는 것이 사사로울 수 있습니다. 뭐 오늘 제품 애용 많이 안 해도 뭐, 그죠? 오늘 책 못 읽어도 뭐, 그죠? 소비자 전달 내일 더 많이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5천만 원, 1억을 3대 성소까지 받는 데 있어서 이 사사로운 것들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매일 할 수만 있다면 A코어를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못 해낼 수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것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잘하는 건 오늘 못하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과 못하더라도 체크는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성공을 일으킨다는 것은 많은 성공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파트너들과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사사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합시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못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못하더라도 체크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의 길을 간다고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공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명확한 목표를 저 나름대로는 세웠습니다. 명확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간절하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내용은 파트너들과 진심을 담아 공유를 했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느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간절하게 꿈꾸고 간절하게 결단 내리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성공할 수 있고 일신 후 일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응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성공에 대한 간절함과 또 진지한 고민이 잘 들려진 정말 진솔한 말씀 주신 우리 정우식 팀장님에게 감사의 박수 크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월에 감사합니다. 꼭 극장 도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든 강의를 들었는데요. 설 연휴 동안에도 모두 결단하시고 또 좋은 결과 이루시는 명절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구호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공구호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시작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모든 사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